여기는 안데스의 맛을 간직한 멘도사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여정은 안데스 산맥 아래 자리한 고원도시 멘도사. 멘도사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와인의 도시입니다. 아르헨티나 여행은 어느새 보름째. 멘도사는 저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멘도사에 가까워지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넓은 평원. 멘도사엔 포도 농장들이 많습니다. 멘도사는 이전 여행지였던 살타와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중간쯤에 자리한 도시. 그런데 저는 다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갔다가 다시 멘도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로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고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다시 갔다가 거기에서 갈아타고 또 이렇게 와야 돼요. 다시 돌아갈 때는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네, 여기는 그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Sí, hay mucho turismo de amantes de vino, sí. Bueno, es una ciudad muy pequeña, se basa mucho en la agricultura. Mendoza는 해발 785m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stamos a la orilla de los Andes. Hacia el oeste de la provincia está los Andes, que es lo que divide la Argentina de Chile. Mendoza 외곽에 자리한 포도 농장. Hola, Gabriela. Hola, Mr. Khan. Bienvenido.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저 한국에서 제가 가져온 제가 낸 책이에요. 이 농장의 주인은 가브리엘라 씨입니다. Muchas gracias. Qué lindo. Muchas gracias. 그리고 제가 나온 영화인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라고. Gracias. Muy lindo. Muchas gracias. Bueno, bienvenido a la finca. Estamos felices de tenerte aquí. 와인으로 채색을 이게 방문한 와이너리마다 요 색깔이 이제 와인으로 채색을 한 거라고 좀 설명해 주세요. 리 빈터. 샤토 데 라 마르크. 그림을 전공하고 와인을 좋아한 저는 가끔 와인을 재료로 해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스튜디오 빈투라 오리엔탈. 오리엔탈 페인팅. 그 린도. 그 린도. 평소 저는 작은 와인 농장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브리엘라 씨가 저를 초대해 준 겁니다. 네. 그럼 qué lindo. ¿Y está en coreano o en inglés también? Tengo que aprender coreano. Pero sin subtítulo se entiende igual, dice. 이번 기회에 한국말을 좀 배우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Voy a aprender. 첫 만남에도 가브리엘라 씨는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저를 대해줍니다. 이곳에서의 여행이 기대됩니다. 다음 날 포도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농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의 계절은 현재 초가을. 수확은 한 달여 전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곳은 그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포도 농장입니다. 이 농장을 처음 세운 건 가브리엘라 씨의 증조부님. 그들은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 아르헨티나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하던 대로
이곳에 농장을 만들고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Y en un mes más empezamos con la poda cuando tengan las primeras heladas. Nonjang Kutkosun, Chakchiman, Punigiga Ismida. Y esta es nuestra sala de degustación. Este se abre todos los días a las 6 de la tarde para nuestros huéspedes. Ofrecemos una copa de vino mirando el viñedo de donde vienen nuestras uvas. Y acá tenemos la cava. ¿Te gustaría conocer la cava? Vamos. Haryoajin Anchiman, Chongamike Mandronaga. Estas son nuestras botellas, nuestras cosechas, 2008, la de 2010, 2009, y acá están las barricas. ¿Quieres probar? ¿Te gustaría probar? 이 우코통에는 작년에 수확한 포도들이 와인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Este es del año 12. Va a estar en barrica por estado en barrica un año. Ahora lo vamos a cambiar y lo vamos a poner en pileta y vamos a traer el vino 2013. 와인은 시간이 만드는 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포도로 만드느냐만큼 숙성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숙성이 된 느낌인데요. Quizás esté un poquito reducido por estar en la barrica mucho tiempo. 그리고 muchas gracias. 뭐 숙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숙성이 다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막 쉽게 오크통 열어서 이렇게 테스팅 해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들이 와서 네고시앙에서 와가지고 아직 미완성 단계인 요런 와인을 테스팅을 해보고 가격을 정하죠. 아 이건 니네께 한 이 정도의 품질이 있으니까 아직 병입을 하기 전에 이 정도 가격에 우리가 이걸 다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의 오크통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해마다 약 5,000병의 와인만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산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 가브리엘라 씨가 다양한 와인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숙성이 지금 절정에 다다른 맛. 아주 입안에 이렇게 흡수가 싹 잘 되는 느낌이에요. Este viene de este viñedo es un viñedo de 1916. Es un viñedo que perteneció a mis bisabuelos. El viñedo es muy antiguo, la familia tiene viñedos desde hace mucho tiempo porque es mi bisabuelo vino de Italia, de Emilia Romagna y de Toscana y empezaron con la industria del vino y crearon una bodega muy importante. Entonces soy la cuarta generación haciendo vino en Mendoza y hoy estoy súper orgullosa además de poder mantener este viñedo tan antiguo y el único viñedo que queda en esta área. Ah, han 100년씩이나 된 참 부럽습니다.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작지만 뭐 갖출 것 다 갖췄잖아요. 와인의 맛 역시 이 농장의 느낌처럼 참 좋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농장을 돌아보는 길. 농장 한쪽에서 올리브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네요. 멀리서 그냥 바라만 봐봤지 실제로 생 열매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데 이게 이제 뭐 숙성을 시켜야 뭐 맛있을 텐데 생 올리브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올리브 열매를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쓸데없이 용감했던 걸까요? 아, 이런 맛이네요. 아. 아. 맛있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 안 되는구나. 항상 절임으로 먹었던지라 올리브의 맛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이제 아,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나오네요. 보이시죠? 오. 짠해서 먹는 올리브 기름 맛은 좀 다를까요? 행여나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기시면 절대 따서 맛은 보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도 농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Francisco. Es mi nombre, mucho gusto. Ay, Mr. Gam. Manu. Yo, doctor. Una sobrina. Hola. Bruno, el esposo. Nice to meet you. ¿Qué tal? 여기저기 약간 이렇게 포도가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종의 장식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렇게 포도가 남아있는 Porque eso es uva de mesa, explicarle. Es decir, no es uva para hacer vino, sino es para comer. Es decir, uva de postre, uva de mesa, que normalmente se suele usar de postre. 이 포도는 와인을 만드는 포도처럼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 따서 먹습니다. 그라시아스. 오, 크다. 와. 두 손인데. Esa si querés la puede lavar y la puede comer. No hay ningún problema. Y si no la puede comer así también. Tampoco es problema. 아, 아까 올리브의 충격이 색깔도 그렇고 꼭 아까 올리브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제가 딱 그 모양입니다. 다 보이나? 리코. 맛있네요. 이거는 그냥 먹는 용이고 와인을 제조하는 뭐 품종은 좀 틀리죠. 그냥 먹기에는. Encontrar이 포도나무들은 심어진 지 8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건지. ¿Cómo se puede hacer esta? Se puede formar justamente porque la cantidad de tiempo, de años que tiene, la cepa nunca es una cosa perfecta, se va tendiendo a deformar, y por eso ese volumen de planta, de cepa, ¿no? 수십 년에 걸친 가지치기와 옮겨 심기가 이런 모양을 만든 겁니다. 이 포도는 아까 제가 먹던 것과는 품종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알이 Son plantas realmente que vienen de Francia. En 1910 vinieron de Francia a Chile y de Chile a Argentina. Si vos le mirás 이 포도밭에서 자라는 품종은 말벡.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건너왔지만 지금은 주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Esa es la pulpa con la semilla madura. ¿Ves? Y acá obtenés el color en el ollejo. Malbec 품종은 진한 색깔과 묵직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곳은 특이하게도 밭갈기에 말을 이용합니다. 말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직도 말을 사용하는 데는 포도밭이 크지 않고 고랑이 좁은 까닭도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생산량은 좀 적을지 몰라도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옛 방식이 좋다는 이유입니다.
물 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안데스에서 흘러오는 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Y así se riegan los viñedos en forma añosa. Ahora hay otro sistema, riegos por goteo y ese tipo de cosas, pero bueno, estos viñedos no están preparados para eso. El agua proviene de la montaña, la nieve de invierno que se mantiene, cuando llegan los calores de primavera, verano, empieza el deshielo, eso empieza a correr agua por los caudales naturales. 그러니까 이 포도밭은 농장이 처음 만들어지던 100여 년 전 방식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안데스의 맑은 물 역시 멘도사의 와인이 유명한 까닭 중 하나입니다.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옛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집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멘도사의 와인. 저는 그 멘도사의 와인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포도를 키워온 것일까요? 그래서 포플러 가로수길을 달려 제가 찾아간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멘도사 와인 박물관에서는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을 종류대로 시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이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포도밭을 가꾸어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와인 관련 전시품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와인을 짜내던 도구입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이것들은 모두 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가 많았던 만큼 쇠고기를 이용한 요리도 발달해 왔습니다. 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Y el vacío, entraña, chorizos y morcillas. De gaucho, viene eso. El gaucho cazaba las vacas. Cazaba las vacas.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요리는 그 크기에서부터 압도당합니다. 두툼한 덩어리를 그대로 썰어냅니다. 아침부터 농장을 돌아보느라 시장했던 저는 이 고기가 반갑습니다.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맛이 괜찮습니다. 아, 뜨거 뜨거. 엉덩이 살 좋아요. 아하. 엉덩이 살이 기름이 별로 없죠? 그죠? 정말 맛있다. 확실히 텁텁하네요. 텁텁하지만 많이 씹을수록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침하고 이게 섞이면서 오랫동안 육즙의 맛을 음미를 뭐 할 수 있는 그 맛에 이렇게 저 이분들은 익숙한 게 아닌가.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목장이 있었습니다. 아, 말 이쁘다. 올라. 올라. 가바쇼 린도. Gracias. Come on. 여기가 저 말 목장인가 봐요. Sí, estos son nuestros caballos. Caballo. 한번 타보고 싶다. 예전에 뭐 한 3년 됐는데 말 타다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로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액션, 뭐 말 타고 두 손으로 이렇게 활 쓰면서 달리기까지도 했었거든요. 짧은 시간에 배워갖고 한 10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잠깐
저 스탠바이 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말 타고 놀다가 말이 갑자기 90도로 확 꺾는 바람에 이렇게 휙 날아간 적 있어요, 한번. ¿Quieres andar a caballo entre los viñedos? Sure. Okay. Vení conmigo. Mukchang 아가씨의 배려로 오랜만에 말을 다시 타봤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옆으로는 넓은 포도밭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제가 영화 촬영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뭔가 아이맥스 영화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스크린에 하늘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싹. 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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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저녁 무렵엔 멘도사 시내 구경을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서부의 중심 도시답게 저녁에도 시내는 활기로 넘칩니다. 거리의 배우도 눈에 띕니다. 가위손 친구에게 재미로 머리를 맡겨놓고 혹시나 잘릴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합니다. 사람들의 손엔 한결같이 똑같은 음료입니다. 오, 설탕을 많이 탔네 여기. 무지하게 다네. 원래 설탕을 섞으면은 연인들끼리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대체 이 안에는 뭘 넣은 걸까요? Edulcorante. Pero tiene leche. Leche en polvo. 두 분이 연인 사이세요? 아니면 부부세요? Somos buenos amigos. Buenos amigos. Y somos muy compañeros. Sí, en la noche, en la tarde, en la mañana. 좋은 친구들이 차를 나눠 마시는 밤. 선선한 밤 공기가 좋은 멘도사입니다. 다음 날 햇살이 좋아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빠듯한 여행 일정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겼는데요. 어젯밤 멘도사 시내와 마찬가지로 공원에 놀러 나온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맛대차를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맛대차를 좋아하는 걸까요? Hola.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은 맛대 박물관. 이곳엔 맛대차에 관한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가 봐요. 차를 마시는 찻잔 하나도 그 모양이 가지각색.
사람이 사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자는 크기도 모양도 재료도 다 다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소불로 만든 맛대잔입니다. Como se coloca acá, se coloca la yerba dentro del mate, ¿sí? 어, 이거 다 붙네요. Bueno, el primer mate que uno ha preparado lo toma la persona que lo preparó, como una cortesía hacia el otro para que es un mate que todavía no está bien hasta que se caliente bien todo esto, ¿sí? Luego el otro se pasa al otro. 빨리 먹어보고 ¿sí? 싶은데. Ahora se lo paso a él. 어떻게 먹는 거예요? Ya. Primero tome. Yo ya tomé este mate, ¿vi? Ahora volvemos a colocar agua. Así, al lado de la bombilla. Vamos a seguir tomando, ¿eh? ¿Cierto? ¿Mm? El mate también tiene mucho significado. Se pueden decir muchas cosas a otra persona solamente con la forma de cebar el mate, sin hablar. Cuando la persona quiere decir, bueno, ya estoy satisfecho, no quiero más, toma. Dice gracias. 네, 근데 이 둘이서 이렇게 계속 하나의 빨대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빨대는 친밀함의 의미입니다. 맛대차는 녹차와 닮은 듯 또 다른 맛입니다. 약간 쓴 맛하고 그 구수한 맛. Esto para ti, para que la pruebe. 귀한 설명도 듣고 맛대차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맛대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와 예법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들어있는 하나의 문화. 그래서 이들은 맛대를 아르헨티나의 영혼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spectacular. 아르헨티나 어딜 가나 등장하는 가우초라는 말. 저는 그 가우초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Hop, hop. 땅이 넓다 보니 아르헨티나에서는 소를 우리에 넣어 키우지 않고 방목합니다. 이때 소를 돌보는 이들이 가우초입니다. La yegua, que es la única hembra. La yegua, ahí se queda. Eso se le enseña. Acá se queda la yegua y todos los caballos alrededor. El cencerro es esa campana que tiene en el cogote. 소를 돌보기 위해선 말을 조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구분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Lo que sí marca una diferencia es el tuce en el cogote, acá. Esto sí es importante para el gaucho. ¿Por qué? Van a ver que la yegua madrina, por ejemplo, tiene la clina entera, todo el pelo, ¿sí? Bueno, eso significa que es potro, que no está agarrado. Cuando uno ve un caballo que tiene todo el clina entera, para el gaucho significa que no lo ha agarrado para amansar. 길들여졌다는 야생말. 저도 야생말은 처음이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말 타기는 어느 정도 자신 있는지라 제가 한번 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리 길이가... 말을 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자세가 영 어색합니다. 한국에서 타던 말과 이곳의 말은 안장을 얻는 법부터가 다릅니다. 방목을 해서 키우다 보니 소들을 붙잡아야 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가우초들은 이때 무거운 추가 달린 밧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거친 소들과 상대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간 소에 끌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Trabajaba ahora? Claro, cuando tiró que se reventó. Y tiene, sí, sus riesgos, sí, hay que tener cuidado. 소를 움직이고 말을 조련해야 하다 보니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도구들. 그래서 가우초들에게는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목장 한쪽에 자리한 공방. 가우초들에게는 옷부터 모자, 그리고 안장에서부터 허리에 차고 다니는 칼까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안장 밑에 발 집어넣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안장 고리까지 만들어 씁니다. 그런데 밧줄 끝에 무거운 것이 달린 이 도구는 도무지 어떤 용도인지 짐작이 가질 않습니다. Desatándola, agarrándola de una y revoleándola a galope en el caballo. Se la tiraba al animal que queríamos cazar y él se maniataba y caía al suelo, donde después era cazado. Esto está hecho de cuero de vaca, trenzado. Y esto es una piedra, envuelta en cuero. Ah, ¿y qué es dorir, güey? Una piedra. ¿Y es dorir o sogaju? Uh-huh. Es como un árbol. Esto también se usaba para golpear al enemigo en la cabeza, en una pelea. ¡Pum! 가우초는 팜파스라 불리는 광활한 평원의 목동이기도 했지만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 역시 거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가우초 문화는 단순한 목동들의 문화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만들어 온 힘이었던 것입니다. 가우초 목장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높은 고원지대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우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산 아래 자리한 노촌 온천, 테레마스 대 카체우타입니다. 이 온천이 유명해진 건 물 때문입니다. 이곳의 물은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왔습니다. Bien, los primeros que descubrieron estas termas fueron los indios de aquí, los indios huarpes. Ellos fueron los primeros que comenzaron con las aguas urgentes, aguas termales. No tiene una carga muy grande de sulfatos, de azufres, ni de hierro, pero tiene un equilibrio interesante terapéuticamente. 안데스 산맥의 깨끗한 일급수와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 멋진 경관입니다. 하지만 찜질방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 온천은 뭔가 좀 허전합니다. 남미하면은 뭐 이렇게 더운 나라 뭐 이렇게만 생각이 돼서 이런 온천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사실은 못 하고 왔어요. 전혀 생각을 못 해서 깜짝 놀랐는데 물이 안 따뜻해서 또 깜짝 놀랐어요. 뜨끈한 물에 몸을 풀지는 못했어도 여독을 씻어내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앞으로는 그림처럼 안데스가 펼쳐진 노촌온천 테르마스 대 카체우타. 넓은 평원과 맛있는 와인처럼 이 역시 안데스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날밤. 고맙게도 가브리엘라 씨가 저녁 만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Porque solamente quiero empezar a cocinar la carne. Solo pero creo que ahora huele muy bien. 아, 핫도그 빵에다가 넣으면 맛있겠다. 오늘 저를 위해 준비한 요리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다는 엠파나다. Vamos a cortar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먹는 만두와 아주 비슷합니다. 만두피? 엠파나다는 밀가루 반죽 안에 고기와 채소를 채워 구워내는 아르헨티나 전통 요리입니다. 우리 만두와 다른 게 있다면 그 크기 정도일 뿐. 들어가는 채소와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아, 이거 만두 만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친숙하다. 낯설지가 않고. 아, 올리브를 보자. 어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조금 늘려서. Sí, y empezamos a cerrar por el medio. Okay. Luego vamos a seguir cerrando. Okay. 이렇게. Perfecto. 이렇게. 이렇게. Bien. 야, 이거 모양 안 나온다. 큰일 났다. 야, 모양 안 나온다. 안 나온다. Perfecto. 볼펜이 무슨? 야,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비교되네 이거. 잠깐만 있어보자. 제 솜씨가 들어간 엠파나다입니다. 엠파나다는 기름에 튀기거나 지금처럼 뜨거운 화덕에 구워 먹습니다. 주식이 거의 뭐 고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뭐 맨날 고기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평상시에 저녁 식사는 주로 메뉴를 어떤 식으로 드시나요? En realidad la más famosa de la Argentina es el bife de chorizo o el asado, pero lo que más se come en casa es la milanesa. Es un corte de carne con pan y frito. Es la comida que más se come. Diría que es el plato tradicional, pero el más famoso es el asado o el bife de lomo que vamos a comer. Argentina에 왔다면 스테이크나 아사도를 빼놓아선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소비량만큼 쇠고기의 품질이나 맛도 뛰어납니다. 그 사이 엠파나다가 완성됐습니다. 자, gracia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리코 리코. 맛있어요. 한번 이렇게 씹고 나면은 그 향도 오래 가고 맛이 좀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양파, 고기, 그리고 뭐 아까 마늘, 각종 뭐 허브 뭐 이런 뭐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고기하고 양파가 거의 다 고기 양파 양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다른 향은 굉장히 좀 약하고 드디어 오늘의 주요리가 나왔습니다. 신선한 고기를 두툼하게 구워낸 오늘의 저녁. 고기 위에 얹어지. 요리는 원래 세 가지로 맛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맛으로, 하나는 냄새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분위기입니다. 아, 한국식으로는 아 죽이네. 여기식으로는 퍼펙트. 죽이네. 샬롯 할까요? 샬롯. 샬롯. 크리스티나. 맛도 냄새도 분위기도 모두 완벽한 저녁 만찬입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아침. 뭐 이게 장 보러 가서 이게 사온 느낌이 아니고 마치 집에서 다 이렇게 따서 갖다놓은 과일 같고 빵도 여기서 직접 뭐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은 빵 같아요. 네. 저희 집도 빵은 다 만들어서 먹어요. 뭐 식빵,
여행지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한창 여행 다닐 땐 집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니 막상 떠난다고 하니 호텔에서의 이 아침이 또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나무가 많은 장소에서 좀 매력을 저는 좀 많이 느끼나 봐요. 이런 데가 뭐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짐을 꾸립니다. 20일 가까이 함께했던 여행 가방은 처음 여행 올 때나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이나 그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의 기억과 경험을 가득 채워 돌아가는 저의 마음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가방이 좀 가벼워졌네. 출발 전 멘도사에서의 아름다운 날들을 남기기 위해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 그림에 담긴 것은 그냥 포도나무들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던 안데스 산맥과 전통을 지켜가는 고집스러운 포도농장의 주인과 함께 말을 달리던 가오초의 기억이 담겼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는 동안 참 많은 풍경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도심에서부터 멀리 북부의 협곡, 그리고 소금 사막까지 참 다른 곳들을 다녔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열정.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여행에서 지금 순간을 살아가는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선물. Gracias, Argentina. Fue golazo en París y al cabaret garrón íbamos a bailar.